짝사랑만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. 그런 그녀에게 맨날 잔소리하는 한 남자도 있죠. 둘은 친구입니다. 넌 맨날 짝사랑만 하지?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뻔하지 뭐. 남자들 깨어있는 시간에 맨날 자고 있잖아. 야, 그건 그래도 뭐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고 음식 먹을 때 괴상한 소리를 내는 너. 그런 너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. 힘내. 이래놓고 결국엔 둘이 잘 되는 것.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고 예측하기 힘든 그게 바로 사랑. L O V E Love.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얘기였고요. 미술관이 잘 안 되네. 미술관 옆 동물원 얘기였습니다. LOV 함께하는 분들이죠. 반빅스, 빅스 NC 켄시 라비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LOV We are X빅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 참 한 주 건너뛰고 만나니까 진짜 반갑네요. 어 그죠. 네. 매주 만날 때 안 반가웠네요. 응? 네? 매주 만났어요. 매주. 아니 그러니까 안 보니까 주... 안 보다 보니까 더 반가운 거죠. 그렇죠. 저번 주 네. 그렇게 재밌으셨다고. 안돼. 네? 약간 재밌었어요. 너무 넘어가. 아니 그러면 네. 당신들도 경험을 쌓아. 가요대 제정 가서 뭐 했어? 빨리 성과를 보고해. 막내 물구나무 서고 있었어요. 별거 없었어요? 네. 아무래도 저희 그냥 그 종칠 때 카운터 맞춰서 마지막. 땡 쳤을 때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하고 나서 맞아. 혁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물구나무 서고 싶다 그래서 2014년에 그래서 저희가 막내 혁이를 물구나무 세워드리고 아, 둘러싸고 이렇게 물구나무 화이팅 하고 물구나무 세워드리고 온 가수가 다 모여있는데 그 무대 뒤에서 물구나무 섰어요. 네. 저희가 동그랗게 싸가지고 창피하게 멋있어. 아무튼 재밌게 보내셨네요. 그럼요. 네 그래요. 뭐 한 살씩 이제 더 먹었죠. 엔씨가 아, 제가 이제 반50 25입니다. 네. 25 네. 아이돌 지금 많이 먹었어요. 네, 제법 먹었죠. 네. 라비 씨, 저 이제 22살 됐습니다. 22. 네. 네. 저는 섹시한 나이 23살. 23. 네. 그래요. 아, 뭔 소리야. 홀수가 원래 23, 22, 23 이렇게 되네요. 네.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. 저는 27이 되었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더 성숙하고 솔직한 이야기들 기대를 네. 해도 될까요? 어, 그럼요. 올해부터는? 그럼요. 네.